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RC 헬리콥터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기의 크기별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헬기의 채널, 아니면은 스케일 헬기냐, 뭐 일반적인 3D 헬기냐, 그런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요. 테일 구동 방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C 헬리콥터의 테일 구동 방식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테일 모터 방식. 꼬리 부분에 이제 모터가 하나 달려있어서 꼬리를 잡아주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벨트 드라이브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토크 튜브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세 가지의 테일 구동 방식의 장점과 단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비교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총 3대의 헬기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이는 헬기는 예전에 나왔었던 한이비 CP3라는 기종인데 테일 모터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헬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 빔 아크로 480이라는 기종입니다. 이 테일 벨트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 기종이고, 제일 오른쪽 헬기는 토크튜브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 TX450L 프로 기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보시면은 먼저 제일 왼쪽에 테일 모터 방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테일 모터 방식의 특징은 꼬리에 모터가 따로 달려있다는 게 되겠죠. 모터가 따로 달려있고, 이 꼬리 쪽에서 프로펠러는 항상 이쪽 방향으로만 회전을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만 항상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바람은 항상 오른쪽으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람이 오른쪽으로만 나오는데도 이 헬기가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한 건 헬기가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때는 헬기 메인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메인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힘의 반작용으로 꼬리 프로펠러가 좀 힘이 약하게 돌아가면은 메인 로터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헬기가 좌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헬기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꼬리 프로펠러가 더 열심히 돌아서 꼬리 쪽에서 바람이 많이 나오면은 이렇게 헬기가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일 모터 방식의 단점은 좌회전과 우회전의 속도가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자, 헬기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꼬리 모터가 열심히 돌아야 되는데요. 꼬리 모터가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이 꼬리 모터의 모터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바람의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헬기가 우회전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좌회전을 할 때는 꼬리 모터의 힘을 없애면은 좌회전이 빨리 되기 때문에 좌회전을 훨씬 더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회전을 할 때와 우회전을 할 때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테일 모터 방식의 제일 큰 단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좌회전을 할 때는 꼬리 모터의 힘을 약하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꼬리 모터 쪽에 부하가 거의 걸리지 않지만은 우회전을 할 때는 반대로 꼬리 모터가 더 열심히 돌아야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회전할 때 꼬리 모터의 수명이 더 빨리 짧아진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테일 모터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은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뒤쪽으로 동력이 전달될 필요가 없이 그냥 전선만 하나 넘어오면은 꼬리 모터를 바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게 되죠. 그래서 좀 저가형 헬기들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꼬리 모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헬기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굳이 저가형 헬기가 아니더라도 헬기가 아주 작은, 사이즈가 아주 작은 팜급,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런 헬기들이라면은 이런 벨트 방식이나 또는 토크튜브 방식 같이 벨트 방식이나 토크튜브 방식은 안쪽으로, 테일 붐 안쪽으로 벨트나 토크튜브가 지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 테일 붐의 굵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작은 헬기들은 그렇게 테일 붐의 굵기 자체가 굵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우 전선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굵기만 가지고도 테일 모터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테일 모터 방식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벨트 방식과 토크 튜브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벨트 방식과 토크 튜브 방식의 공통된 점은, 자, 공통점은 이 메인 모터에서 꼬리 쪽으로 동력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테일 모터 방식은 테일 꼬리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해서 별도의 모터가 있었지만은, 자, 이런 토크 튜브 방식이나 아니면 벨트 방식 같은 경우는 메인 모터가 돌아가면은 꼬리 모터와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메인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은 꼬리 프로펠러도 무조건 이렇게 1대1로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꼬리 프로펠러를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동력 장치는 없는 거죠. 자, 별도의 동력 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좌우의 이 바람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 테일 로터의 피치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일 로터의 피치를 조절함으로써 바람이
이쪽으로 나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저쪽으로 나오게 할 것인지, 또는 뭐 이쪽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게 할 건지, 좀 적게 나오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테일 피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중간에 쭉 따라가 보면은, 자, 저 안쪽에, 아, 이쪽에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자, 요 중간으로 쭉 따라가 보면은 안쪽에 테일 서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보기가 힘드네요. 자, 중간에 여기 달려있는 요게 테일 서버입니다. 이 테일 서버가 이렇게, 예,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 꼬리의 각도를, 예, 꼬리 프로펠러의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바람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토크 튜브 방식이든 벨트 방식이든 요건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자,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벨트 방식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벨트가 걸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 돌아가는 부분을 보시면은 벨트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벨트의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자, 지금 요 부분, 요게 벨트입니다, 요거. 자, 요 부분, 양쪽으로 물려 있어요, 양쪽으로. 자, 보시면은 요 부분, 요게 지금 벨트입니다. 보이시죠? 자, 벨트 까맣게 지금 돼 있는 저 부분이 벨트입니다. 메인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벨트가 물려서, 예, 벨트가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꼬리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런 벨트는 합성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합성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벨트 자체가 막 돌고 있는 도중에 툭 끊어져 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쓰면 쓸수록 닳는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벨트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얼마나 마모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은 벨트 자체에 보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약간 기어 이빨 같이 이렇게 이빨들이 다다다다 나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빨들이 다다다다 나 있죠. 이 이빨들이 닳아서 보풀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벨트가 수명이 다해 가는 거기 때문에 벨트를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일단 벨트 방식의 장점은 좀 소음이 덜 납니다. 예, 토크튜브 방식에 비해서 고무 벨트이기 때문에, 예, 완전 고무는 아닙니다. 합성 고무입니다. 어쨌든 고무로 되어 있는 벨트이기 때문에 소음이 좀덜 하고요. 아주 조용하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토크튜브 방식에 비해서 소음이 좀덜 하고요. 그리고 벨트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씩 넘어갈 수 있는 유도리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테일블레이드가 이렇게 돌아갈 때 지면이 아주 고르지 않다면은 이 테일 블레이드가 내가 착륙을 아주 깨끗하게 못하면은 테일 블레이드가 돌고 있는 도중에 땅에 이렇게 탁 닿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착륙을 하다가 테일 블레이드가 땅에 탁 닿을 수가 있겠죠. 땅에 탁 닿이면은 고무기 때문에 얘가 돌아갈 때 땅에 이렇게 대이더라도 벨트가 그냥 한 칸을 탁 넘으면서 이 꼬리 프로펠러를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꼬리가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뭔가 이 꼬리 프로펠러가 이게 땅에 닿아서 탁 걸리더라도, 못 돌아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벨트가 탁 넘으면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벨트가 넘으면서 이 꼬리 프로펠러를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가 손상이 되지 않고 그냥 벨트가 한두 번 넘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벨트 방식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좀 초보자들이 육천을 헬기에 입문하실 때에는 벨트 방식을 좀더 편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벨트 방식의 단점은 이 고무 벨트가 꼬리를 계속 당기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고무 벨트가 꼬리를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당기고 있는 힘, 즉 장력인데 이 당기고 있는 힘이 어설프게 좀 당기고 있다면은 이 힘이 허술하다면은 이 메인 모터가 돌아가도 꼬리 모터가 공중에서 날고 있는 도중에 자꾸 헛돌아 버리겠죠. 너무 벨트가 아주 헐렁헐렁하게 걸려 있으면은 꼬리가 자꾸 헛돌아 버리겠죠. 그래서 꼬리가 헛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벨트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탱탱하게 조여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자꾸 꼬리를 고무로 자꾸 잡아당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동력의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벨트 방식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토크튜브 방식을 한번 볼게요. 자, 토크튜브 방식은 잘 보시면 꼬리 부분에 자, 이렇게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어가 장착이 돼 있어서, 기어가 까만색이어서 잘 안 보이네요. 자,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꼬리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은 1대1로 물려서 기어가 이렇게 같이 돌아갑니다. 앞쪽에도, 자, 앞쪽에도 보시면은, 자, 앞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어들이 전부 다 물려있죠. 요 기어로 물려있어서, 자, 이렇게 메인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은, 예, 이렇게 기어로 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벨트 방식은 벨트가 물려 있었는데, 예, 토크튜브 방식은 이렇게 기어가 물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어로 물려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자, 벨트 방식의 단점이 여기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벨트 방식에서는 꼬리를 자꾸 잡아당기고 있었어야 됐었죠. 하지만 토크튜브 방식은 그렇게 꼬리를 잡아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자, 이 안에 테일 붐 안쪽에 그냥 길다란 막대기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이름이 토크튜브입니다. 막대기가 들어있고, 그 막대기의 앞쪽에, 예, 앞쪽에 있는 기어가 요 메인 기어랑 물려있고, 또 뒤쪽에 있는 기어가, 저 뒤쪽에 여기에 같이 물려있습니다. 이렇게 기어로 물려있기 때문에, 이 뭐, 아까 벨트 방식같이 자꾸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힘이 필요가 없죠. 그런 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인 모터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예, 동력을 손실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일단 제일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반면에 단점이 또 있죠. 단점은 아까 벨트 방식의 장점과 정확하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자, 프로펠러가 돌아가다가 내가 좀 실수를 해서 프로펠러가 땅에 탁 다닌다. 딱 다이면은 이 기어 이빨이 무조건 부러지게 됩니다. 아까 벨트 방식 같이 뭐 벨트 한두 번 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기어는 이제 제대로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기어가 물려 있는 상태에서 꼬리 프로펠러가 어디에 탁 걸리게 되면은 이쪽 기어가 부러지든 아니면 이쪽 기어가 부러지든 아니면 하다못해 앞쪽 기어가 부러지든 어느 쪽 기어가 부러져도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약한 이 충격에도 반드시 견적이 난다는 게 토크튜브 방식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제일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육채널 헬기가 날리기 어려운 거는 육채널 헬기 자체가 그냥 날리기 어렵다는 거지, 이게 뭐 벨트 방식이라서 날리기가 더 쉽고 토크튜브 방식이라서 날리기가 더 어렵고 그런 거는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크튜브 방식이 좋으냐 아니면 벨트 방식이 좋으냐, 이거는 그냥 그 헬기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뭐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느냐의 차이고, 그리고 또 헬기를 선택하는 유저의 입장에서 어떤 헬기를 더 선호하느냐, 그 부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RC 헬기의 테일 구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